안녕하십니까, 뱀맨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아우디 Q5 40 TDI 디젤 모델이죠. 자, 오른쪽에 계신 분, 네, 한번 괜찮은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분당 전시장 이현준 대리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현준 대리님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주행을 해보도록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아우디는 정말 제가 오랜만에 시승하네요. 아, 여기 항상 여기만 봤었으니까. 네. 이게 모드가 여기 있다. 터치가 아니니까. 네네네. 굉장히 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제 버튼식도 있고. 네. 이제 저희가 이번 21년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Q5 모델에는. 네. 터치가 되세요, 모니터가. 네, 그래서. 네네. 차라리 여기 공조기에 그 터치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 네. 뭔 개소리야! 먼저 제가 아우디 시승하기 전에 폭스바겐을 또 시승했었어요. 티구안 지지난주에. 아, 네네. 그래서인지. 더군다나 디젤 모델이잖아요. 네네. 디젤 모델이라 반갑고. 이거는 3D 뷰는 없네요. 네, 3D 뷰는 좀 아쉽게 빠졌습니다. 아, 일단 Q5잖아요. 네. 뭐 Q7부터는 보니까 들어가던가. 네, A6 라인업에부터 뭐 Q7, 이제 뭐 Q8, A8에는 들어가는데 이제 A4, A5, 뭐 Q5에 좀 빠져 있습니다. 아, 뭐 그래도 차별화를 둬야죠, 아무래도. 네. 그런 거. 그래도 뭐 360도 뭐 어라운드 뷰는 다 기본 좋다. 네, 화질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일단 Q5 모델 하면은. 네네. 그 디젤이 많이 나가나요? 가솔린이 많이 나가나요? 성향 자체가 조금씩 다 틀리세요. 그냥 비중을 100으로 잡으면은 가솔린 모델이 한 60% 정도 되고요. 이제 디젤이 한 40% 정도. 또 SUV 하면 또 디젤을 더 선호하시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또 디젤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Q5 가솔린이랑 디젤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던 것 같아요. 네, 조금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고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네. 리뷰를 보면은 가솔린. 네. 리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도. 네. 디젤 리뷰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디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만약 리뷰하면 어떨까? 이렇게 올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가. 네. 디젤 모델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등급, 프리미엄 카트로. 40 TDI 풀옵션. 풀옵션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카트로면은 4륜은 들어가 있다. 네, 얘기. 모든 Q 시리즈는 다 4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아우, 이거 좋네. 일단 가솔린을 보니까. 네. 가솔린이 출력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들었는데, 일단 디젤은 또 토크가 좋잖아요. 그쵸, 대신에. 토크. 예. 저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타보면서 느낀 건데, 독삼사 중에서. 네. 정말 조용한 게 아우디 이거예요. 벤츠나 BMW보다도 디젤. 아우디가 디젤의 기술력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가장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폭스바겐 주임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라고. 왜냐면은 디젤 기술력으로 아우디는 이제 르망 24시에서도 3번 이상 우승하고. 네, 그런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땐 디젤로서는 아우디가 가장 좋지 않나. 네, 지금 이렇게 천천히 주행하는 것도 이게 가솔린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조용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이거는. 그쵸. 일반 브랜드가 아니라. 그렇죠. 폭스바겐이랑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게 틀리죠. 일단 여기 소재를 보면은 여기는 우레탄이 들어가고요. 네네. 센터패시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매립이에요. 항상 제가 봤었던 게 이제 매립인데. 네. 아무래도 Q5니까 이렇게 돌출식 타입으로 나와 있고. 네. 더군다나 여기 다 버튼식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더 고급 라인업보다는 엔트리급 라인업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별은 조금 있습니다. 이제 뭐 A6, Q 시리즈, Q7. 제가 아무래도 매립식이랑 이런 거 터치 공조기를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우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만 봐왔던 사람으로서. 아, 21년형 이제 Q5에는 터치가 됩니다. 제가 전 모델은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전 모델은 이제 다이얼 방식으로. 아, 이제, 벤츠처럼? 네, 벤츠처럼 돌려야 되고, 이제 모니터도 조금 더 작았는데. 21년 페이스리프트 되는 버전은 지금 현재 가장 잘 알고 계시는 A6. 큐시브 매립형으로 돼 있는 온보드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돌출로 나와 있지만 다 터치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예, 아우디에 또 마음에 드는 점이 버추얼 콕핏이라 부르잖아요. 네네네. 버추얼 콕핏 하면 또 시인성도 좋고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다는 게 네. 그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우디의 자랑이죠. 예, 이게 아우디의 진짜 자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물론 아시겠지만 아우디 하면 또 햅틱식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물리적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고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네네. 이렇게 조작하듯이 하면 되고 뭐 당연히 똑같아요. 이렇게 스포츠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다이내믹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건 여러분들 그냥 성향이겠지만 터치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게 그리고 네. 돌출식이라 해서 원래는 돌출식 하면은 작다고 인식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화면 차이가 커가지고 이게 아이패드 좀 약간 큰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쵸. 생각해요. 네네. 저희가 매립으로 돼 있잖아요. 기본 네. 그 이제 A6 모델 같은 경우는 네. 그 사이즈가 그대로 그냥 돌출돼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매립에서 이렇게만 그렇죠. 사람으로서 아우디 시승 좀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일단 스티어링 디자인은 뭐 그냥 동그란 타입의 3포크 이거 항상 많이 봐왔었어요. 아우디 그 그냥 스포츠적인 성향 느낌이고요. 뭐 여긴 뭐 똑같네요. 하이그로시 처리 다 들어가네요. 아우디에 항상 공용이죠 이게 다. 그쵸. 여기도 다 하이그로시 뭐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인지 미래지향적답게 그런 느낌은 적재나 들거든요. 요즘 이제 추세가 고급차 브랜드가 하이그로시 소재를 좀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벤츠 같은 경우 이제 우드를 쓰죠. 네, BMW도 우드 쓰는데 네. 물론 하이그로시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젊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드... 아우디가 네. 미래지향 차량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젊고 그런 세련된 이미지. 그래서 A8 같은 경우도 슈퍼드립은 치고는 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행인 점은 그래도 Q5에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등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네. 엔트리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아쉽게 빠지고 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빠지세요. 아~ 네, 그다음에 뭐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편이고. 아, 차이가 엄청 나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이중적합률이도 좀 옵션으로 빠지게. 이중적합률이. 네네네. 물론 지금 창문 열었을 때만 이제 디젤 소리가 들리네요. 이때부터는. 그치, 방음을 좀 많이 신경. 네, 진짜 방음 많이 신경 쓴 거예요. 아우디가 이 정도면. 한번 이제 모드를 바꿔가면서 조용해 보죠. 물론 이걸 터치로 해도 돼요. 이렇게 터치로 해도 되는데 물론. 버튼식이라서 좀 모드 바꿀 때가 네. 아유, 다시 적응하려면 큰일 났네요. 자, 어디 한번 나가봐서 아우디의 Q5 디젤 기술 어떤지 한번 쫙 밟아보죠. 물론 그때 티구안보다도 엔진이 좋고 그러니까 잘 나가겠죠. 어디. 아, 이거 진짜 조용한데요, 이 정도면. 네, 디젤이라고 말을 안 하면은 실내에서는 그렇죠. 네, 디젤이라고 네.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솔린이라는 느낌. 아우, 진짜 너무 조용해요, 이 정도면. 디젤을 이제 시승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어우, 진짜 저 너무 조용하다고 되게 만족하셔서 또 출고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물론 이게 지금 가속 중이라고 하지 만약 첫 스타트 때였다면 네. 이 토크 힘을 엄청 느꼈을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하체 세팅도 부드럽게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이런 요철 구간 지나갈 때도 그렇고 그쵸. 지금 고속도로 주행할 때도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요. 정말 만족하면서 탄 이유는 있죠. 하체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앞, 뒤 전부 파이브 링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파이브 링크? 네, 구조가 운전하기에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네, 네. 저도 아우디 타보면서 근데 아우디를 제가 이미지를 보면 BMW는 스포츠한 드라이빙 네. 벤츠는 좀 여유롭고 편안한 그냥 아우디는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스포츠적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승차감까지 이게 중간 정도예요, 제 느낌. 아우디 네. 아직 정체를 잘 모르겠고 아. 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약간 좀 어중간한 느낌? 그게 이제 아우디가 조금 컨셉을 좀 그런 식으로 잡은 것도 제가 제 생각이 이것도 제 생각도 그래요. 네. 네. 뭐 솔직히 뭐 BMW에는 뭐 워낙 훌륭한 차들도 많고 펀드라이빙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고 드라이빙 쉘 그거 네. 괜히 그거 붙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벤츠는 이제 좀 승차감이나 좀 럭셔리하게 많이 가고 있는 추세고 그 베스트 올 낫 그 홀딩이었던가 네. 그 우린 최고가니만 만들지 않는데 네, 그거에 딱 맞게 네, 아우디는 저희 아우디의 슬로건은 진보된 기술 네 기술 진짜 딱 이런 게 뭔가 네. 기술적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벤츠와 BMW의 스포츠성을 따라가고 벤츠의 럭셔리와 승차감 좀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딱 중간에 그래서 고객님들이 아예 좀 하드하고 스포츠 드라이빙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좀 핸들도 무겁다는 느낌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벤치에 또 너무 물렁물렁한 느낌과 너무 편안한 운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어요. 너무 물렁물렁해도 그렇죠.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거를 딱 중간에서 맞추고 있는 게 아우디. 제가 그래서 미래지향틱한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우디를 또 유난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아우디? 예, 진짜 많이 바뀌었죠. 물론 아직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 좀 인증이 늦는다는 게 뭐 플러그인 네, 하이브리드 모델 같거나 네. 그런 거 등등 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제가 캐나다에서 10년 넘게 살았던 캐나다에서 네, 외국에서 네. 제가 북미 시장에서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정말 벤츠와 BMW와 같은 동급 또는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는 이제 눈이 많이 오잖아요. 아, 알죠, 저도. 네, 제가 토론토, 온타리오 쪽에서 살았는데 거기서의 아우디의 인지도는 정말 벤츠, BMW보다 더 높으면 더 높지 떨어지지가 않는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좀 한국에서의 인지가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는 게 좀 너무 아쉽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인지도 괜찮대요. 네, 일본에서도 친한 동생이 또 일본에서도 살고 있는데 걔가 말하는 거 역시도 아우디 브랜드가 럭셔리 브랜드 확실히. 와, 토크가 좋으니까 네. 바퀴가 약간 좀 지금 퍽 도는 소리는 들린 것 같아요. 진짜 강력하네요. 더군다나 콰트로니까 그쵸. 안정감 있게 딱 급출발해서도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이 네. 있어요. 이 맛에 또 디젤을 타시는 분이 네, 제 친구가 그래서 BMW 디젤 매니아거든요. 네. 520D 지금도 잘 타고 있고 아니 530D였다 뭐 튜닝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 아우디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예전엔 아우디가 기계식 콰트로를 쓴다고 했었어요. 네. 기계식 4륜 네. 지금도 기계식 4륜인지 일부는 이제 저희는 울트라 콰트로로 이제 변경이 돼서 그게 이제 전자식 콰트로 네. 이트론 이트론도 그렇고 나머지 기존 부분적인 모델들도 이제 전자식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저희가 아우디에 는 진보된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기계식 사륜도 예전에 그런 기계식 사륜보다 더 한층 진화된 기술, 진화된 콰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계식이라도. 아, 진짜 고속 주행에서도 이렇게 지금 달려보니까 와, 지금 Q5가 꽤 많이 출고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네, 지금 Q5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형으로 나오면서 스포츠백까지 같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많이 고객님들께서 찾으시죠. 원래 예전부터 저희 이 컴팩트 SUV 중에서는 티구안 다음으로 아우디 Q5가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예, 진짜 베스트셀러더라고. 네. 괜히 조회수 많이 나오는 그 이유가 네.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북미에서도 이 시장에서는 가장 판매량이 많은 일단 SUV. 패밀리 SUV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티구안 보는 사람으로서 이거 Q5를 보진 않겠죠. 왜냐면은 그렇죠. 가격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네,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죠.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뭐 그치. 거의 없겠죠 사실 있더라도 네. 이거를 세컨카로 또 쓰기엔 뭔가 좀 애매해요 느낌. 그렇죠. 중형 SUV잖아요 일단 네네. 티구안은 물론 제가 갖다 비교하는 건 아닌데 물론 가족이잖아요 같은 가족 네네. 간의 브랜드인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티구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탔었으니까 반갑게 느껴져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때는 폭스바겐을 많이 이제 비유를 하세요. 왜냐면 폭스바겐 계열이다 보니까 근데 따지고 어머니 폭스바겐 계열이지만 저희는 또 이게 틀려요.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아우디는 아우디 계열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프리미엄 브랜드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되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일단 좀 이렇게 고속도로를 좀 오래 달렸는데 시트가 물론 여기 이제 오른쪽 물론 여기 오른쪽은 앉을 그 이유가 없겠지만 중앙 정중앙 부분에서는 이게 특신감이 잘 돼 있어가지고 허리가 아프거나 지금 그러지가 않네요. 엄청 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등급으로 가시게 되시면 스포츠 시트로도 바뀌어요. 지금 이건 스포츠 시트 네 이게 스포츠 시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잡아주는 감이 확실히 더 좋고요. 스포츠 시트 치고는 네. 지금 괜찮은데 네. 어르신 분들이 앉기에도 괜찮고, 괜찮고 제가 네. 이제 뭐 내일 서른이지만 앉아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앉기에도 정말 무난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네.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를 어떻게 보면 안 들러도 될 정도랄까요? 그 정도로 편안하다, 여유롭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아우디가 이제 또 여성분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차가 봐도 뭔가 이게 남자가 보기에는 정말 멋스럽고 그런데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게 디자인적으로 이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 글 보면은 아우디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로 박혀져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여성 고객님들의 오너분들이 딱 맞게끔 또 세팅이 약간 돼 있다고도 저는 느껴지는 게 시트 같은 경우에도 딱 좀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핸들 네, 그렇죠. 핸들도 네, 가볍고. 가볍고 이건 티구안에서도 느꼈는데 네. 진짜 스티어링 하나는 가벼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기 블랙 처리 항상 이제 많이 보던 소재인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알칸타라나 뭐 그런 소재는 아니고 이건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아우디 항상 보면은 소재 부분에서는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벤츠나 뭐 BMW는 우드나 좀 스웨이드 알칸타라 들어가 있는데 A8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쇼퍼 드립은 차인데 좀 소재가 아쉽다 이런 조금, 얘기 네, OTFS 근데 60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시면 이제 알칸타라로 바뀌는데 그건 이제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보기가 힘들죠. 아 근데 이 소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겉으로 보면은 정말 미래지향적답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 저같이 이제 소재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조금 아쉬운 있고. 부분이. 아 이러면 또 아우디 욕하게 되는데. 아유 아니네. 정확하게 지적해야 네. 되는 부분은 또 지적을 하고 가야 되는 저가 그래서 보면은 뭐 BMW든 벤츠든 다 비판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비판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요즘 뭐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은 단점 지적을 안 해가지고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전 지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공조기도 네, 버튼식을 조작하니까 아 이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그래서 아우디의 행보를 또 기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곧 있으면 또 이트론 GT 같은 차량들도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뭐. 네. 보니까 인증도 뭐 거의 받아놓은 상태더라고. 제 지인이 이제 그 인증 한번 보거든요. 아우디 어떤 그런 거 다 여러지. 그렇죠. 무단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시승 차량이 가장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또 느껴보면서 시승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장점으로 이번에 이트론 GT RS를 잠깐 전시를 할 거예요. 동탄 전시장에. 어디 뭐 이것도 반자율주행 기능은 들어가 있겠죠? 네네네. 일단 네, 여기 앞에 보면은 차선이 켜지고 여기 방향 지시등에 사각형 그 모양 있어. 이거 누르면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이거를 아 또 이건 오랜만이네. 그렇죠. 응 됐다. 항상 여기만 만져보니까 이건 또 오랜만이거든요. 제가 이러면 차간 결이도 켜졌고 한번 스티어링 살짝만 떼보겠습니다. 물론 반자율주행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레인 어시스트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걸 또. 물론 잘 잡아주네요. 이게 못 잡아주고 그런 건 아니라 다행이다. 만약 없었다면은 아까 엔트리급 모델은 없었다 했었잖아요. 네 엔트리급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세요. 아. 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프리미엄, 그냥 엔트리는 좀 많이 배제를 하는 편이고요. 그냥 다들 프리미엄으로 출고를 좀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다들 대부분 보면은 프리미엄 차량들 그 많은 이유가. 네네. 왜냐면 아쉬운 옵션들이 하나, 두 개가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액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에 한 500에서 600 사이에서 투자할 만한 옵션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은 코너 돌아보는 것도 이 아우디가 또 탄탄하다 들었어요. 네. 돌아보면은 오우 야 진짜 고속에서도 진짜 잘 잡아가지고 물론 사람 요동치는 것도 이게 아까 시트가 좋다 했었잖아요. 네네. 스포츠 시트 네. 잡아주는 게 적지 않아 있어요. 더구나 화트로잖아요. 그렇죠. 화트로니까 도는 힘이 장난 아니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사륜 기술에서 최고인 거는 화트로 같아요. 네. 뱅앤울룹슨 오디오는 안 들어간 것 같네요. 네 좀 아쉽게도 아 프리미엄인데 이게 네. 좀 왜 아 안 들어갔지. 엔트리급 모델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빠졌지? 설마 45TFSI 그 풀옵션도 그런 건가요? 네네. 이제 그게 들어가는 모델은 SQ5. 아, SQ. 네. 아, S 모델은 당연히 그렇죠. 네네. 네. 아, 좀 이거는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프리미엄 등급에? 그래도 아우디의 그 스피커가 음질이 또 훌륭하다 보니까. 뱅앤울룹슨이 또, 아우디 하면 또 뱅앤울룹슨? 전 이 생각 나거든요. 아, 그쵸. 조금. 그게 좀 빠져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 뭐 인정하시죠? 네, 저희는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이라 해서 그래도 아우디 스피커나 와트는 훌륭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희 큰아버지도 렉서스 타는데 그냥 일반 스피커로 가는 걸로 했어요. 굳이 음악을 잘 안 들으시니까요. 그렇죠. 자, 아우디 Q5 40 TDI 디젤 모델 더군다나 프리미엄 등급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젤 치고는 네, 굉장히 잘 나가는 면 보여주고 또 방음 처리가 잘 돼 있으니까
디젤 치고는 이게 가솔린인가 느낄 정도고, 저로서는 LCD만 사용해 왔었으니까 아우디 시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버튼식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돌출식 대신 크기도 크고, 소재야 아우디 항상 봤던 하이그로시나 뭐 이런 거 봐서도 전 아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디오는 백앤올룹슨 프리미엄 옵션인데 그 좀 빠진 게 어떻게 보면 아쉽고, 고속주행이나 뭐 그런 곳에서 보셨겠지만 탄탄하게 세팅 정말 잘 잡아주고, 지금 또 계속 운전해오면서 아프지도 않았으니까 뭐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콰트로의 시스템 뭐 잘 느꼈겠지만 4륜이니까 이런 면에서도 좋았었고, 아까 가솔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200만원 차이라고 했었죠 아까?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시고. 300만원 정도? 300에서 400 정도. 디젤 말고 가솔린을 보는 이유가 뭐 다 있겠네요. 네, 가격 차이가 뭐 그렇게 한다 하니까. 이제 요즘 추세가 좀 더 디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라지는 내연기관의 마지막이라. 그렇죠. 네. 근데 방금 또 효율을 뒀는데 일단 효율에서는 또 좀 약간은 그 무겁게 느껴지네요. 아까 잘 나가는 거 치고. 네. 저 같아도 가솔린을 볼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가솔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또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거나. 예, 그러면 네. 디젤이 좋죠. 제 친구가 그렇죠. 그래서 장거리 많이 다닐 때는, 물론 지금 차 한 대 또 계약을 했거든요. 벤츠 네. 가솔린. 이제 멀리 다닐 때는 디젤 이걸 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러면요 디젤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다 성향 차이가 있잖아요. 네, 성향 좀. 꼭 가솔린만 본다는 사람 그런 보장은 없으니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솔린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렇고, 뭐 멀리 다니거나 그러실 분들 이제 연비 좋잖아요. 또 네. 폭스바겐 아우디가 디젤 하면은. 네, 그럼 디젤을 볼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승 소감 마치면 될 것 같고, 이따 외관이랑 실내는 그 전시장 가서 촬영을 할게요. 아무튼 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릴이 검은색 그릴로 처리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로 다 처리가 되어 있네요. 좀 스포츠적이죠? 앞 디자인상. 이 라이트 부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특히 각져 있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이 매섭게 생겼는데요. 뭐 그렇다고 굴곡져 있진 않은 느낌이고 그냥 직선형으로 날카롭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당연히 아우디라서 방향지 시등을 켰을 때 턴 시그널형 다이나믹 라이트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문양이 다 있기 때문에 현실감 있고 더 뭔가 멋스럽죠. 그릴 모양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차를 보면 어떻게 그릴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철조망 같이 적게 있어서 복잡해 보이진 않네요. 근데 다소 아무래도 Q시리즈다 보니까 앞모습이 약간 뚱뚱한 느낌은 적지 않아 있네요. 특히 여기 은색 이거 라인이 좀 많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검은색 이 부분보다는. 그래서 주관해 봤을 때가 오히려 아이덴티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앞모습 바뀌었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옆으로 넘어가 봤는데요. 차가 중형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냥 중간 사이즈 비슷한 느낌. 그런데 아무래도 뒷라인 좀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스포트백은 아니어도 앞이 길고 뒤가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형보다는 준중형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점이 아우디는 항상 이 메리트가 또 없을 수 없죠. 포르쉐 같이 있다 보니까 카이엔처럼 위에서 이 C필러까지 내려오는 라인이 뭔가 쿠페적인 느낌은 아니어도 그 내려오는 그 S라인 좀 보는 듯한 느낌은 있네요. 좀 날씬하다? 여기 뭐 이게 엔트리급에는 몰라도 풀옵션이라 그런 건지 뭐 BMW는 M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S라인이라는 로고가 들어갑니다. 아, 휠 디자인 보면 정말 날카롭죠. 미래지향적답게도 좀 그게 있어요. 아우디 특성상 제가 A8 시승했을 때도 좀 그래 보였었잖아요. 좀 스포츠적인 모습 보면은 어느 부분이 날카롭냐면 이 부분이 특히 좀 회색 포인트 그리고 실버가 아무래도 거기에 더 덧칠해주는 것 같아요.
5 스포크적인 스포츠 지향하는 느낌이죠. 뭐 자꾸 스포츠라 느낌 말씀드렸는데 아우디가 젊어요. 그래서 타이어 휠도 보면은 정말 멋스럽거든요. 그리고 Q5인데도 앞에는 마찬가지로 6P가 탑재되는 것 같은데요. 전륜 쪽에. 이건 뭐 A7 때도 그랬었지만, 근데 물론 헤드는 그냥 스틸. 하지만 뒤에는 그냥 마찬가지 원피가 탑재되네요. 이거 뭐 똑같아요. 앞쪽에 제동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제가 전 모델은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Q7은 타봤으니까 약간 좀 Q7의 미니 버전 그 느낌이랄까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정말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 디자인이 그래요. 좀 뚱뚱해 보이면서 그냥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Q7 미니 버전. 이 테일램프 등이 이거 A8000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 밤에 본다면야 더 멋있겠죠. 물론 지금 주간이라서 세레모니 효과는 볼 수 없지만 어느 분 영상 퍼서라도 그걸로라도 봐야겠네요.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턴 시그널형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과는 달리 그냥 일직선으로만 들어가는 턴 시그널형입니다. 자, 머플러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안 들 수가 없는데요, 마치 BMW 제가 M760 Li 또는 M550i 그거 탔을 때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사각 모양이 이 안에 듀얼 이렇게 더군다나 통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그냥 페이크예요. 진짜는 이 밑에가 있습니다. 네, 맞나? 카메라만 이래가지고 안 보이네.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고요. 와, 트렁크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형 SUV니까 네, 넓다고 보고요. 카메라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 나름대로 골프백은 잘 실릴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냅개는 더 실리려나? 그때 티구안 설명 들어보셨다면요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위에 이것도 펼치고 접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뗄 수도 있죠. 버튼으로 닫을 수 있지만요. 전 지금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보여줘야죠. 안 보여줄 순 없죠. 발로 해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시트가 지금 네, 뒤로 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넓어요. 지금으로선 한 주먹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데 앞으로 당겨진다면 두세 개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뒤로 당겨졌어도 이렇게 넓은 게 어디예요? 앞에는 통풍 시트가 있는데 뒤에는 열선밖에 안 보이네요. 당연히 SUV니까 이게 내려오는 라인이 너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머리 공간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주행하면서 말을 안 드렸는데 배터리 충전기는 여기쯤 위치해 있고요. 아우디의 좀 아쉬운 점이죠. 수납 공간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런 것도 보면은 그렇게 깊지도 않은 점은 좀 있어요. 이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시트 디자인이야 아까 스포츠 시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부분이 좀 인조가죽적이게 이거 여기 부분만 이렇게 물렁물렁하다 했었죠. 근데 헤드레스트는 좀 딱딱하네요. 또 디자인이야 아우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만 그어져 있고 이거 A8에서도 그랬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아우디 Q5 40 TDI 디젤 모델 시승을 마치겠으며 다음에도 이틀은 스포츠백을 해봐야죠.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빅맷이었습니다.